형 짓거든 짓거든. 오랜만에 브이로그를 찍게 됐습니다. 아마 농구 브이로그가 제일 마지막이었던 것 같은데 저희 형이랑 같이 뭔가 얘기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고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공개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이미 저희 형이 고려대학교를 재학 중이라는 그 이야기가 다 소문이 퍼져버려가지고 이참에 그냥 이걸로 브이로그 한번 찍어보면 어떨까. 뭐 계획은 없지만 그래도 한번 곧에 가서 형이랑 한번 오늘 놀아볼까 합니다. 좀 약간 좀 대학생 느낌을 저희가 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오늘 드레스 코드는 살짝 이렇게 고려대학교 이런 느낌. 약간 일단 가자마자 밥을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형한테 물어봤는데 잔디에서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혀 믿기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잔디가 어디 있는지는 알거든요, 고려대학교에서. 근데 거기 앉아서 평소에도 밥을 먹는데요. 그래서 오늘 짜장면을 먹어볼까. 네. 이제 배가 너무 고파요 지금. 저희 형이랑 사실 만나면 뭐 형 대학교 학교생활 얘기 그리고 저 활동하고 뭐 스케줄 얘기하고 그 다음은 PC방이에요. 무조건 PC방을 가서 게임을 하는 걸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의 일상적인 모습이라는 점. 그래서 PC방을 갈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고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 머리였어. 네,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두 번째 촬영하는 거라서 네, 엔진분들한테 낯이 익으실 텐데 저희 형입니다. 모자이크를 아직 해야 되겠지만 모자이크 안 하고 싶어요? 아니요,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왜? 부끄러워요. 너무 좋잖아. 네, 여러분 고대 정문입니다. 저희 형이 그래도 그나마 자랑스러운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고대에 들어온 부분인데요. 저희 형이 이런 데서 항상 공부를 하고 뭐 그런 장소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나 오늘 고려대라고. 그러네? 아, 색깔이 제대로다. 그지? 빨간색 아니고 크림슨 색이 아니었어. 네, 밥을 먹어야 돼. 어디로 간 거야, 우리 집? 밥? 아, 그냥 원래, 봐봐, 여기 사람도 앉아있잖아. 아. 여기서 그냥 짜장면 먹고, 맥주 먹고, 막걸리 마시고. 그러면서. 아, 그래? 그러면 뭐 맥주 한잔 할까? 짜장면 먹으면서? 같이. 오늘 근데 뭐 했어, 그거? 오늘 계속 공부하다가 같이. 무슨 공부? 응? 무슨 공부? 그냥 공부하는 거 공부. 아니, 디테일하게. 싫어요. 아, 왜요? 부끄러워요. 조명이. 아, 막걸리. 이제 곧 고려대학교 하면은 막걸리예요. 저희 그 아빠랑 이제 옛날에 고현전 엄청 많이 보러 갔었는데 거기서도 막걸리에 대한 응원가가 있어요. 그 정도. 막걸리 창가. 막걸리 창가. 좀 불러주세요. 좀만 불러줘. 왜? 나 불러야 돼? 나 불러. 마셔도 고대답게 막걸리를 마셔라 막 이런 게 있어요. 좀 부끄럽네요. 밥은 좀 부끄러워. 고대하면 막걸리래요. 그래서 막걸리를 사왔습니다. 그래서 막사를 한번 마셔보려 합니다. 소개를 해. 해외 팬분들한테. 아, 너가 좋아하는 This alcohol is traditional Korean traditional alcohol with soda. 네. 오, 너무 시원합니다. 시원하네. 여기서 저것도 했다며 쇼케이스나? 저기 아, 체육관에서 화장체육관 그래서 가고 싶었는데 뭐 있어가지고 시험기관이었나? 아, 이건 있습니다. 저희 집안이 고려대 가족 고려대 집안입니다. 고려대 집안인가? 고려대 집안이지. 아빠랑 아빠도 아빠랑 나밖에 없잖아. 아빠가 행정학과 학원인가? 오늘 촬영하는 거 듣고 일단 행정실에 아시는 분들 있다고 도와줄 거 있으면 연락하라. 근데 여기서 기타 치는 건 진짜 낭만이지. 한 명씩 있어. 한두 명씩 있어. 이거 맛있어. 1학년 때 진짜 맛있어. 제가 또 고대에서 이렇게 언제 먹은 거 있어요?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얼굴이 좀 빨개졌네 진짜. 벌써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이게 맛있지? 맛있네. 좀 매콤해서 맛있다. 매콤해서 맛있어. 멤버들 데리고 와서 여기서 형 다 좋네. 제이크 처음 만났을 때 같이 막 축구하자고 막 그래놓고 축구 한 번도 못했네. 그치. 다 하면 진짜 좋아할걸? 애들이 아직 애기야. 근데 벌써 좀 어두워지네요. 갑자기 노을이 되게 예쁘게 졌어요. 카메라에 담기려나? 지금 저 옷색이랑 얼굴색이 똑같아진 것 같은데 감성이 풀 충만입니다 지금. 얼굴색까지 고대 있는데. 아, 저 그거 좀 해명해줘. 깜빡이는 순간 이렇게 겨루고 있었어. 아니 근데 뭘 해명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어. 근데 그게 내 진짜 모습이 아니잖아. 나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근데 진짜 웃긴 게 제 가족 아니랄까봐 엔진한테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저 제가 말하는 거랑 내가 엔진한테 항상 아 저 이런 사람 아닌데. 그래? 나도 팀에서 약간 웃긴 사람으로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아 나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나 근데 진짜 그런 왜?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막 나랑 똑같이 말한다고 막 계속 노래 부르고 막 이런 사람. 오늘을 빌어서 제가 해명을 드릴게. 막 아 너 뭐야 막 깜빡인 순간 막 이러면서 막 그랬던 게 그게 사실 제가 원래 그렇게 경박스러운 사람이 아니고 경박하지 않았어요. 경박하지 않았어. 괜찮. 재밌었어. 재밌었다면 되게, 다행인데. 근데 되게 내가 좀 슬펐잖아. 슬픈 희생이었잖아. 아, 근데 거기서 좀 잘 정제를 해줬어. 아, 그렇구나. 그날 제가 친구들이랑 그 화상 채팅으로 서로 이렇게 얼굴 마주 보면서 한잔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미 만취한 상태에서 희승이한테 그날 전화가 온 거예요. 아 그런 거였구나. 부어라 마셔라 이렇게 신난 상태에서 전화 오니까 저도 그 텐션에 저도 오버한 거지. 저도 평소에 막 이렇게 노래 부르고 다니고 뭐 경박스러운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렇답니다. 근데 너무 맛있는데? 짜장면 이거 하면 돼요? 저 지금 빨개졌어요. 제 아버지 닮아서 원래 술 좀 마시면 바로 빨개져가지고 취한 건 아니에요 진짜. 그런 거 치고는 좀 비틀비틀 거리는 거 같아. 아니 지금 어디로 갈지 몰랐어 순간. 아 원래 농구를 하고 싶었으니까 이게 코트만이라도 보여드리려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공 한 번이라도 좀 공 그냥 가져올 거예요. 아, 너라도 던졌어도 되긴 하는데. 여기입니다. 여기 저는 한번 왔었는데 근데 코트 되게 이뻐요. 동기들이랑 했죠? 잘 해놨고 저번에 저희도 한번 매치를 했던 적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또 열심히 해서 재밌었죠 그때? 와 잘하지 폼이 보통 폼이 아니야. 페이더웨이? 와 나이지. 아, 역시 농구는 구경도 재밌습니다. 저기도 어딘진 모르겠지만 되게 이뻐 보여요. 좀 이뻐요. 여긴 민주광장이라고 하는 곳이고 여기도 광장이구만. 이런 배경. 제가 형이랑 자주 오는 PC방이에요. 네, 가보고 있습니다. Let's go. 뭐야, 왜 이렇게 세냐? 근데 오히려 좋은데? 엄청 센데? 어? 와, 뭐야? 진짜 세다. 마우스가 익숙하진 않아. 망했다. 망했다. 여전히 못한다, 여전히. 빨리 왔어야지, 그러니까.
커피를 뭐 왜 안 온 거야? 잠깐 기다려봐. 전이 못한다 그 전이. 아 근데 뭐지? 왜 지는 거지? 요즘 춤 노래 연습 열심히 하고 있어. 아 근데 이거 잘하는 것도 좀 이상해. 이게 뭐야? 지게 생겼어. 잘하네 아이들. 나이스. 아 굿. 와. 10분 먹은 채찍이 풀려나가. 형 집 가자. 집 가자. 형 집 가자. 집 가야 돼. 아, 끝났다. 아 근데 희승이 진짜 오랜만에 그 노래를 진짜 못하네. 뭐 이것도 나 때문이야 이게 또. 맞잖아 맞잖아. 와 진량도 준수해. 글쎄 안되겠다 이렇게 해서 절대 잘 안하고 어쩔? 지금 잘... 카메라 켜져있고요 참고로. 그래 늦었어. 이겼으면 딱 깔끔했는데. 자 많이 못해줄 것 같아. 아 이게 컴퓨터가 나랑 안 맞아. 컴퓨터 연습해서 와. 1대1 피하지 말고. 형 코너 갈 거야? 코너? 어. 너 하고 싶은데? 딱히 안 가고 싶은 건 아닌가 보네. 아, 카메라 있으니까 그냥 그럼 가서 그것만 해. 노래방에 갔다. 노래방에 아 그러니까 노래를 스토리만 불렀다. 설명하라고. 어 깜빡이는 순간을 불렀다. 깜빡이는 순간 이것만 딱 나오고 끝인 거. 바라지도 않는 걸 엄청 열심히 하려 하는. 아니 너가 딱 그 화음 넣어서. 아니 저보다 방송을 더 열심히 하려. 그냥 자연스럽게 하면 되는데.
힘들다. 근처에 재밌는 것도 많고 재밌게 놀다 가는 것 같습니다. 또 오랜만에 재밌었어요. 방학 기간인데 쉬시고 전 또 조만간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